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갔다가 식품관에서 구입한 인절미 팝이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인절미처럼 생겼는데 과자 같고요. 인절미 향이 쭉 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구입했고, 입안에서 녹음물 주의하랍니다. 주의사항이 있고 가격은 3,980원으로 좀 비싼 편이죠. 찹쌀 바탕에다가 뭐 콩고물 토핑 뭐 되어 있고 쫄깃하면서도 그러려나? 자, 어떤 느낌인지. 자, 그 극장 팝콘? 그 정도 뭐 저 작은 사이즈 그런 것만 된 것 같고요. 향은 진짜 그 그냥 인절미 먹는 듯한 그런 향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고, 손가락에도 지금 콩고물이 묻죠? 씹어볼까요? 뭐 그냥 바삭하진 않고, 바삭하긴 한데, 그냥 인절미가 낫다. 자, 안쪽은 이렇게 그냥 뭐 튀김가 같은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독특한 느낌이고요. 인절미를 진짜 이만큼 먹어야 되면은 뭐 칼로리나 좀 양도 많을 텐데 무게도 상당히 가볍고요. 인절미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그 대형마트에서 인절미 같은 거 빨게 되면은 뭐 작은 팩 하나에 뭐 한 1,000원 정도 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, 이건 뭐 그냥 독특한 느낌의 맛, 뭐 과자? 인절미 가루를 뿌린 과자죠. 벗겨질려나? 약간 그 겉에는 홈런볼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겠다. 네, 좀 바삭해도 홈런볼은 바삭하지는 않으니까. 뭐 이마트 판매되는 제품인데 뭐 그냥 적당히 먹을만 하고요. 독특하게 뭐 과자 입에서 한번 녹여 먹어볼까요? 먹는 것도 그냥 좀 부드러운 것 같고 먹으면 바삭할 것 같아.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절미가 아니고 과자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거 빨리 안 먹으면 눅눅해질 것 같아. 뭐지 뭐야? 어? 먹을 것 같아? 몰라. 되게 부드러워. 인절미 과자야, 인절미 과자. 이상해? 물 마셔, 물. 뭘 또 이상하냐? 아무래도 인절미 과자라서 애들 입맛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네요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